위로도 높이 올라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오늘은 경기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를 수원 경기대학교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진환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도움 말씀에는 80년대 배구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정희탁 해설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가 어제였죠. 20일 목요일 개막을 했습니다. 홍익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경기, 그리고 인하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졌었는데요. 어제부터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네. 홈 경기장에서 치렀는데요. 그 경기에서 이변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번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가 춘추 전국시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통의 명문이라 할 수 있는 인하대학교는 3대0으로 원만하게 이겼고요. 또 네. 작년 챔피언이죠. 홍대가 챔피언인데 덜미를 잘 표현해서 초반에 판도가 예측 불허입니다. 네, 오늘은 경기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인데 위원님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경기대학교도 아마 전통 있는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이상렬 감독을 축으로 해서 또 후인정 코치가 새로 왔습니다. 네. 경기대학교는 새 분위기를 마련할 거고요. 또 반면에 홍익대는 원정 경기임으로 해서 경기대학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 후인정 코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왕년에 이 현대캐피탈에서 엄청난 에이스 역할을 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스커드 미사일을 하고 이렇게 별명 붙었었죠. 네. 네, 반면에 오늘 목포대학교는 원정을 왔는데요. 이 감독님이 오질 않고 오늘은 최정원 코치가 팀 선수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봉래 감독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네. 몸이 약간 안 좋은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반면에 선수들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 많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경기가 기대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네, 최정원 코치와 경기대학교의 이상열 감독님이 팀을 이끌겠고요. 그럼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경기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선은 3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외 6강 토너먼트는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이틀간 펼쳐지고요.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은 2018년 10월 중에 펼쳐지겠습니다. 이번에 6강 토너먼트는 진짜 춘추 전국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팀이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총 12개 팀인데요. 66경기요. 아주 장도에 오르죠. 네. 장기 레이스인데 많은 팀들이 스타트부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오늘의 관전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왕관의 자리를 되찾아라. 네, 경기대학교가 사실 2013년 대학배구리그 초대 챔피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최강이었죠. 송리채, 송명구, 뭐 이민규 세타요. 또 지금 삼성화재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규민 선수 이런 선수 있을 적에 좋은 성적을 했죠. 네, 그리고 목포대학교의 관전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6강 목포대학교 저번 시즌에 3승을 거두면서 네네. 6강의 희망을 이번 시즌에 가져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목포대학교도 좋은 선수들이 영입했기 때문에요. 초반에는 조금 범실이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부진할 수 있지만은 점점 경기를 치르면서 좋은 경기가 예상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경기 경기대학교 이상열 감독과 목포대학교의 최정원 코치를 김도희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현장 연결해 주세요. 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네, 오늘은 올 시즌 우승을 목표로 하는 경기대와 또 꾸준히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목포대와의 대결인데요. 오늘 먼저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팀은 누가 될까요? 먼저 양팀 감독 만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 이상열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기대가 지난 시즌 아쉽게 챔피언 결승전 문턱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감독님께서 준비를 단단히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경기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글쎄 뭐 늘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입시 제도가 이제 많이 바뀌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또 학교 내부 사정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사실 좀 힘든데 올해도 뭐 밖에서는 멤버가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서 초반부는 조금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제 후반 리그 후반을 전향해서 지금 아직도 뭐 시합이지만은 그냥 연습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다른 대학 팀들이 경기대가 강력한 우승 후보 팀이라고 꼽고 있는데요. 올 시즌 목표 뭐 당연히 우승이겠지만 감독님께 직접 목표
목표 듣고 싶은데요. 글쎄 뭐 늘 목표는 우승이지만은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우승할 수 있는 멤버는 아니에요. 뭐 도전은 해볼 그 가능성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반에는 사실 이제 코치도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제 정비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시간이 뭐 그렇게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1차 목표 6강을 목표해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도 우승을 한번 도전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좀 세워서 꾸준히 연습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연습 충실하게 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대 이상열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이어서 목포대 최정원 코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포대가 지난 시즌 경기대와 치열한 접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이번 경기가 기대가 되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경기대학교가 신장이 좋고 저기 황경민 선수가 주 공격수로 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높은 블로킹을 좀 높게 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수비 위주로 저희가 이제 훈련을 많이 해서 이제 그 높은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훈련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첫 경기 기분 좋게 출발하셔야겠죠. 올 시즌 목표와 함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목표는 저희가 일단 작년에 3승을 했는데 올해는 6강 안에 드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저희 팀이 좀 하위 팀이기 때문에 다른 상대 팀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팀하고 상대를 해도 저희가 이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다, 좀 강한 팀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목포대 최정원 코치 만나봤습니다. 네, 경기대학교 이상열 감독 그리고 목포대학교의 최정원 코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 경기장 현지에서는 선발 라인업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경기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에 김영관, 7번에 정성환, 8번에 정태현, 12번에 황경민, 14번에 최영규, 15번에 최명근 선수가 나왔습니다. 역시 주목해야 될 선수는 황경민 선수가 되겠죠. 황경민이죠. 황경민, 네. 뭐 김명관 센터도 신장이 좋고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목포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에 김상우, 7번에 강민, 11번에 박건희, 14번에 김동민, 17번에 이창준, 18번에 김세훈 선수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17번에 이창준 선수가 주장을 맡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창준, 안양 평촌고등학교 출신이죠. 네. 네. 신장도 192cm로 상당히 좋은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18 대학배구 U리그 경기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 시작을 앞두고 있고요. 어제 충남대학교가 홍익대학교를 잡은 것처럼 오늘의 경기 결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스타팅 나오는 거 보면은 목포대학교도 신장들이 좋죠. 네. 그 코치 얘기했던 대로 인터뷰에 듣고 얘기했던 대로 한경민에 대비해서 브라켓 높이를 강화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네, 오늘 경기 목포대학교의 김상호 선수의 서브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네. 목포대학교의 김상호 선수 서브로 준비합니다. 김상호. 네, 서브 넘겼고요. 이번에 왼쪽에서 내리칩니다. 디그 성공. 간신히 살려냅니다. 경기대 오른쪽에서 오늘 경기 선취점을 기록을 합니다. 경기대학교 역시 홈에서 최영규 선수가 선취점을 만들어냅니다. 최영규죠. 네, 최영규 선수 신장 193cm 송산고등학교 출신이고요. 4학년의 선수입니다. 네, 경기대학교 홈 경기인 만큼 선취점을 따내면서 기분 좋은 시작입니다. 서브 들어갔고 이번에 시간차 블락 넘어왔습니다. 왼쪽에서 경기대학교 또 다시 네, 성공을 합니다. 역시 경기대학교의 에이스 황경민이 점수를 뽑아냅니다. 스코어는 2-0. 네, 목포대학교 2점을 내줍니다.
역시 이 경기대학교 공격이 상당히 매섭네요. 그렇습니다. 경기대학 초반 공격이 재영규, 한경래가 연속 득점이고요. 지금은 최명근 선수요. 네, 최명근 선수의 서브 범실이 있었습니다. 최명근 선수가 지난해는요 라이트 공격인데 올해는 센터로 자리 이동해야했죠. 네, 최명근 다시 고대학교의 서브로 경기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뒤쪽에서 백어택 들어갑니다. 좋은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대학교 정태현 선수가 이번엔 백어택을 성공시킵니다. 네, 목포대학교 지난 시즌에 경기대학교에게 3대2로 패배를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는 초반부터 좀 이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좋은 경기를 펼쳤고요. 네, 그러므로 해서 자신감 있죠. 네, 경기대학교 두 번째 서브 범실, 이런 서브 범실을 줄여야 승리까지 쉽게 다가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범실을 해주면은 목포대는 쉽게 점수를 얻기 때문에 따로 오죠. 네, 박건희 선수의 서브 또 떴습니다. 뒤쪽에서 후위 공격 들어갑니다. 네, 이번에도 최영규 선수가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경기대학교는 오늘 경기에서 최영규 그리고 황경민 선수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황경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황경민 서브 잘 들어갔고 리시브 살짝 불안합니다. 높이 떴고 이번엔 네트에 걸립니다. 이창준 선수 범실이죠. 네, 이창준의 범실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5대2가 됐습니다. 석점 차이. 황명근 선수 서브가 원체 좋았고요. 예. 황명근이 서브부터 스파이크까지 이 확실한 경기대학교의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들어왔죠. 네, 또 황경민의 서브가 들어갔고 이번엔 오른쪽 이번엔 네, 나갔습니다. 또다시 범실. 목포대학교의 공격 범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목포대학교가 지난 시즌에 공격 성공률이 44%로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경기대학교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열 감독이요. 네, 경기대학교 이상열 감독의 작전 타임이 있었습니다. 네, 경기 극초반인데요. 경기대학교가 범실만 없다면 상당히 공격 쪽에서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선 상황에서 이상열 감독이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지금 불렀거든요. 네. 그 원인은 초반에 서브가 한경미 선수 외에는 범실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서브 범실만 없었더라면 이 점을 내주지 않았던 않을 수 있었던 경기대학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 쪽에 있어서는 최명근 선수와 최영규 선수가 득점을 많이 기록을 해줬고 이 목포대학교는 공격 범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격 포인트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2점 다서 경기대학교에서 서브 범실로 인하여 얻은 점수죠. 네. 또 경기대학교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요. 작년까지만 해도 세타가 이대원 세타였는데 지금은 김명관 세타로 주전 세타로 바뀌었죠. 네, 김명관 세타가 들어오면서 신장이 높아졌어요. 네, 김명관 세터가 이 토스 워커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벌써 이미 노마크를 한번 내어줬거든요. 네. 경기대학교의 서브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뒤쪽에서 오른쪽 나갔죠. 네, 아웃이 됐습니다. 또 다시 범실. 목포대학교 이창준 선수의 범실이 있었습니다. 김명관 경기대학교 세타가요 순천 제일고등학교에 나왔는데 예. 거기에서 가르쳤던 이용성 감독입니다. 이용성 감독이 오늘 시간이 있어서 이 체육관을 방문했습니다. 제자들 경기하러 보러 나왔죠. 아, 네. 또 이렇게 스승이 경기를 하러 오면 더욱더 힘이 나는 제자들이 그렇죠. 자신감이 생기죠. 네. 네, 이번에는 목포대학교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성공이죠. 속공이죠. 가운데. 네, 목포대학교 김세훈 선수가 공격을 성공시켰는데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성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완벽하게 맞지는 않았지만요. 자기 능력으로 목포대학교 자체 점수를 딴 거죠. 네, 이번에 서브 범실 이창준 오늘 스파이크부터 범실이 조금 많습니다. 네, 이창준 목포대학교 주장이고요. 평촌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장은 192cm입니다. 네, 최정원 코치 오늘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속공 막아냈고 또다시 뜹니다. 오른쪽 스파이크 네, 성공합니다. 빠졌죠. 네. 정태영과 최명근 사이로 빠졌는데요. 네, 목포대학교 어느새 4점을 기록을 했고 스코어는 8대4 넉점 차이가 됐습니다. 18번의 김세훈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세훈의 서브 안전하게 넘어갔고 오른쪽 크게 벌립니다. 오픈 블러킹 다시 넘어갑니다. 목포대학교 빠른 속공으로 네, 속공인데요 벗어났죠. 네, 이번에도 범실이 있었습니다.
7번에 김상훈 선수와 강민 선수 호흡이요. 네. 완벽하지가 않죠. 네, 강민의 이 오른손이 힘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명관 세터 나오네요. 네, 김명관 서브가 넘어갔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후위 공격. 네. 블락 아웃이 됩니다. 목포대학교의 득점. 스코어는 9-5 넉점 차이. 네, 지금 초반이야 집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목포대학교 끌려다니고 있더라도 집중을 한다면 언제든지 역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창준 라이트 공 좋은 후위 공격 좋았고요. 네. 이번엔 빠르게 경기대학교 속공 막아냅니다. 왼쪽에서 성공이죠. 레프트요. 네. 네. 스파이크가 성공을 하면서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11번의 박건희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스코어는 9-6 석점 차이. 이 박건희 선수가 2학년 선수인데 2학년 선수답지 않은 좋은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의 동해 강의 고등학교 나왔고요. 네, 목포대학교의 서브 빠르게 속공으로. 아, 좋았죠. 네, 경기대학교 최명근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김명관 최명근 콤비요. 네, 이 경기대학교 선수들이 명최. 예, 그렇죠. 근, 이름이 예, 좀 예, 최명근, 헷갈리는 경우가 예, 생기는데. 김명근. 네, 이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서브 범실이 됐습니다. 경기대학교 홈 구장인데도 서브 범실이 많이 나오죠. 네, 서브 범실을 벌써 세 개째 기록을 하고 있는 경기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목포대학교 김상우의 서브 이번에 시간차 성공합니다. 12번의 황경민, 역시 황경민입니다. 이 황경민 선수가 2015년 시즌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신인상을 받았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몸이 컨디션이 좋죠. 네. 가볍게 올라갑니다. 네, 지난 시즌에는 약간의 부상이 있으면서 완벽히 자기 기량을 뽐내지 못했던 황경민이었는데 오늘 경기는 네.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경기대학교의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최명근의 서브 범실. 네, 목포대학교 강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민 1학년 선수고요. 서브가 네트 맞고 넘어갑니다. 빠르게 떴고 왼쪽에서 황경민 선수 예, 터치아웃을 만들어냅니다. 황경민이 연속 득점을 기록합니다. 황경민 선수가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 득점왕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주 그 유력합니다. 네. 4학년이고요. 네, 서브 넘어갔고 네, 이번에 네, 블로킹 성공합니다. 네, 정성환 선수의 블로킹이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블로킹을 오늘 목포대학교 입장에서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첫 번째 블로킹은 경기대학교가 성공을 시킵니다. 경기대학교가 좌우 사이드 블로킹 높아졌기 때문에요. 아주 그 득점이 많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네, 이번에도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냅니다. 경기대학교 최영규 선수가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내면서 스코어는 6점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네, 작전 요청을 하고 있는 최정훈 코치. 네, 이 목포대학교는 몇 개의 공격은 성공시켰지만 그래도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브라킹 하나에 타임 맞은 건 브라킹 한번 차단당했고요. 네. 후위 공격이 브라킹 사이로 빠져서 포인트 낸 적이 있고 지금 완벽한 득점이 안 나오고 있죠. 네, 반면에 이 경기대학교는 서브 범실만 줄인다면 상당히 좋은 공격력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대학교 실점 중에 서브 실점이 절반에 가깝죠. 네. 8-14인데 8점 중에 4점이 경기대학교에서 서브 범실로 준 점수죠. 네, 경기대학교 입장에서는 서브 범실을 줄여야겠고요. 네, 그리고 황경민 선수가 이 공격력이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황경민 선수를 어떻게 막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서브 넘어갑니다. 넣고 그대로 범실입니다. 공격이 네. 나갔죠. 범실이 기록됐습니다. 김상우 선수 세타가 노마크까지 뽑아줬는데요. 지금은 장두 선수 공격이 조금 나갔습니다. 네, 목포대학교 선수들 전체적으로 좀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공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목포대학교 오른쪽입니다. 이번에는 네, 목포대학교의 점수가 인정됐습니다. 네, 박건희 선수 지금 득점이 성공했습니다. 네, 박건희 5처럼 목포대학교에 득점을 냈는데요. 박건희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건희 서브 들어갔고 뒤쪽에서 백어택. 네, 득점 성공합니다. 정태현 선수. 네, 정태현
FT를 맞고 인창고등학교 출신의 신장이 194cm네요. 상당히 큽니다. 황경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황경민 오늘 경기도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경민 높이 뛰었고 강한 서브 들어갑니다. 받아냈고 목포대학교 여기서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경기대학교 네 터치아웃입니다. 네 터치아웃을 만들어내면서 또다시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8점 차이가 나네요. 벌써 경기대학교 17점 호주를 도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대학교 지금 공격이 호주를 보이고 있죠. 네 황경민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띄면서 그렇습니다. 경기대학교 공격을 많이 성공시켰습니다. 황경민의 서브 네트 맞고 행운의 서브가 됐습니다. 아 이번에는 네. 경기대학교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연결이 안 됐고요. 네. 황경민 선수 서브를 연타로 탁 쳐준 것이 아주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네, 이게 시즌 첫 경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목포대학교 1, 2학년 선수가 많다는 것이 이런 호흡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겠죠. 경기대학교는 반대로 최형규 선수나 황경민 선수가 4학년이지 않습니까? 예. 또 최명근 선수도 4학년이고요. 예. 아무래도 올해 경기대학교가 외부에서 송을 꼽는 최강의 전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요인에서 아마 4학년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이상열 감독은 이번 시즌 우승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상당히 겸손한 인터뷰를 했어요. 좀 몸을 사리는 경우도 있지만요. 네. 실은요. 네. 이 세타하고 호흡이 세타 지금 올해 처음 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네. 주전 세타로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 속마음은 그렇죠. 우승을 하고 싶겠죠. 우승하고 싶고요.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네. 경기대학교가 또 이 강팀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승 욕심을 내는 팀이기도 합니다. 네. 황경민 서브를 준비합니다. 황경민의 서브. 아 이번엔 네. 좀 힘이 들어갔나요? 네, 서브 범실이 됐습니다. 작전 시간 후에 리듬이 빼앗겼죠. 네. 목포대학교가 지금 10득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5득점이 서브 경기대학교 네. 서브 범실 득점이죠. 네. 이번에 목포대학교의 서브입니다. 안전하게 받아내고 빠르게. 아, 좋았죠. 네. 상당히 좋은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대학교 정성환. 정성환이 진주 동명 나왔죠. 네,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신장이 197cm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공격을 성공시켰던 정성원의 서브. 빠르게 속공을 네, 브로킹이죠. 브로킹 성공합니다. 네. 경기대학교 최명근. 네, 이렇게 돼서 더블 스코어가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뭐 백호는 3세트를 가져가야지만요. 1세트 지금 초반 기선 완전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죠. 네. 정성환의 또 다시 서브가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서브 범실. 이 백호는 항상 득점을 성공한 이후에 서브 범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은 네. 서브로 더 공격을 하다 보니까 서브 범실이 많이 나오는 경기가 그런 상황이죠. 네. 경기대학교 공을 살려냅니다. 이번에 뒤쪽에서 V 공격이었습니다만 범실 하나 나왔습니다. 네, 범실이 됐습니다. 네, 어택 공격, 어택 범실이죠. 네, 최영규 선수의 범실이 있었습니다. 스코어는 20-12, 8점 차이. 18번의 김세훈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1학년 선수 김세훈. 아, 범실이 네, 됐습니다. 서브 범실요. 목포대학교 끌려가는 입장이기 네. 때문에 이런 범실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요. 네, 최정훈 코치. 김세훈 선수에게 네, 격려의 터치였죠. 네. 김영관 서브 넘어갔고 빠르게 공격을 했습니다만 막아냅니다. 경기대학교 오른쪽 떴습니다. 블락아웃이죠. 네, 블락아웃이 되면서 경기대학교의 득점으로 네. 네, 최영규 선수가 오늘 황경민 선수에 이어서 좋은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득점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주 네. 득점 루트가 경기대학교는 최영규, 황경민. 네, 목포대학교 공격 빠르게 속공으로 속공 좋았죠. 네, 목포대학교 모처럼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강민 선수요. 네, 강민 선수가 1학년 선수인데 오늘 좋은 공격 속공 성공시켰습니다. 순천제일고등학교 네 졸업했고요. 서브 들어왔죠. 네, 들어갔습니다. 서브 에이스. 네, 경기대학교 선수가 착각을 한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조금 뭐 아니한 생각일 네. 수 있지만은요. 조금 공 나가다가 뚝 떨어지죠. 네, 그만큼 집중을 해야 되는 네. 대학 배구리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뒤쪽에서 공격 넘어갑니다.
빠르게 다이렉트로 성공시킵니다. 네, 경기대학교 최명근. 최명근, 이 황경민, 최형근, 최명근, 최형규 선수가 확실히 4학년 선수이기 때문에 팀의 중심도 잘 잡아주고 있고 공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좋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경기대학은 리베로가요. 오은열, 이재준 두 명인데요. 예. 다 3학년들입니다. 네, 그만큼 고학년들이 네. 많은 경기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막아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랠리가 진행되고 있고 경기대학교 오른쪽에서 공격 막아냅니다. 고대학교 이번에 오른쪽 수비되었고요. 네, 또 다시 디그 성공. 빠르게 다이렉트로 다이렉트 들어갑니다. 네, 랠리가 계속됐는데 역시 경기대학교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태현 3학년. 고학년들이 뭐 고학년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죠. 정성한도 3학년이고요. 네. 8번의 정태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정태현 선수 역시 3학년이고요. 자, 이번에도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네, 1세트는 한 점만 남아있기 때문에 경기대학교 입장에서는 여유있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네, 박지훈 선수가 들어왔네요. 김상호의 서브. 포인트죠. 네. 아, 네, 들어갔군요. 목포대학교도 서브의 득점이 지금 후반부에 나와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서브의 자신감을 얻었어요. 네, 서브의 자신감을 얻은 목포대학교. 하지만 스코어는 8점 차입니다. 김상호의 서브. 네. 리스프 해냈고 다이렉트로. 네. 다이렉트 범실이죠. 네, 다이렉트 범실이 되면서 경기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아, 이 전체적으로 경기를 보면 확실히 이 4학년 선수가 많은 경기대학교가 경기를 여유있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주 3, 4학년으로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3학년 4명, 4학년 3명, 리베로 포함해서요. 네. 네, 2세트는 목포대학교가 이 젊은 선수들의 패기를 볼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여기는 경기대학교 수원 체육관입니다. 네, 경기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1세트는 확실히 오늘 경기 전력에서 앞섰던 경기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한경민 선수라든가 최형규 선수 주 득점이 호조를 보였고요. 네. 또 중반에서는 브라킹 정성한과 최형규 브라킹 살아났죠. 네. 반면에 목포대학교는 공격 범실이 좀 많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공격 범실이 에라 아웃이 조금 많이 나갔고요. 네. 또 중반에는 최명근 선수라든가 정성환 선수 브라킹 차단 당함으로써 완벽하게 1세트를 내주고 말았죠. 네, 2세트에 과연 이 목포대학교가 이 젊은 선수들의 패기로 경기대학교의 노련함을 이겨낼 수 있을지 2세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경기전 만나본 이 최정원 코치의 말을 들어보면 오늘 경기 황경민 선수를 막기 위해 블로킹을 많이 준비했다, 수비를 많이 준비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이의 어떤 뭐 벽을 공격의 그 높이를 좀 차단시키려고 신장 큰 선수들 썼지만은 좀 에러가 났죠. 네, 1세트를 보면 네, 황경민 선수와 이 최영규 선수가 각각 4득점을 성공을 했습니다. 네. 네, 양 팀 선수들 이 세트도 기합을 불어넣고 있고요. 이번에는 왼쪽이 경기대학교, 오른쪽이 검은색 유니폼의 목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목포대학교 지난 2017년에도 경기대학교를 상대로 그래도 두 세트를 따냈었어요. 좋은 경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네, 오늘 경기도 자신감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목포대학교도 이번 시즌 목표가 6강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6강에 들려면 이렇게 강팀 경기대학교를 또 잡는 모습도 보여줘야겠죠. 네, 경기대학교 8번 정태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1세트는 경기대학교가 가져갔고요. 2세트는 어떤 팀이 가져가게 될지.
경기대학교 홈 경기대학교 체육관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대학배구 리그 경기대학교의 서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포인트죠. 네, 서브 에이스가 됐습니다. 2세트 초반부터 이 좋은 무대기를 가져가고 있는 경기대학교가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정태현 선수가 연타로 서브로 점프 떠서 연타로 쳐준 것이 좋은 그 효과를 얻었습니다. 네, 정태현 서브로 1득점을 뽑아냈습니다. 또다시 서브 리시브 됐고 빠르게 속공으로 네. 목포대학교 좋은 공격 나왔습니다. 7번에 강민이 성공을 시킵니다. 네, 오늘 경기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수업도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대학교의 수많은 학생들이 또 응원을 와줬네요. 그렇습니다. 학생들 많이 응원해주러 왔고요. 네, 서브 넘어갔습니다. 왼쪽에서 공격 성공시킵니다. 네, 깔끔한 공격 역시 황경민 선수입니다. 또한 김명간 세터가요 신장이 큰 반면에 또 저 신장에서 점프 토스를 살짝 하거든요. 네. 아주 그 때리기가 좋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밥상을 차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명관 세터도 3학년이죠. 네, 이번엔 목포대학교 네.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2-2. 최영규 선수의 팔이 맞고 나갔군요. 2세트와 달리 1세트와 달리 2세트 초반에는요. 네. 목포대학교에서는 공격이 두 번을 다 성공시켜 주었죠. 네. 에이킥 한 번, 시간차 한 번. 네. 그만큼 이 원정이기 때문에 적응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15번에 이 김보원 선수의 서브 범실이 있었습니다. 김보원 선수 1학년 선수고요. 네, 군북고등학교 출신입니다. 14번에 최영규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최영규 홈 포인트죠. 네, 서브 에이스 됩니다. 벌써 경기대학교 서브 공실이 1세트에는 많았는데 서브 득점을 벌써 두 개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태훈 선수와 최형규 선수가 점프 서브로 다 두 개 2득점 올려주고 있죠. 네, 또다시 최형규 서브를 준비합니다. 아, 이번에는 공실이 네, 됐습니다. 목포대학교 그래도 이 1세트보다는 공격을 성공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로 계속 이어나간다면 이 세트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 수 없죠. 네.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요. 네. 일단은 뭐 공격에 포인트 난다는 거는 선수들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네. 이창준의 서브. 서브도 좋게 들어갔고요. 왼쪽에서 네, 내려치는 황경민. 공. 역시 황경민입니다. 빠르죠. 네. 빠르고 이 황경민의 공격은 제대로 꽂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신장도 상당히 좋고. 네. 황경민 본인이 직접 이 드래프트 기간에 포기하면서 이번 시즌에 집중을 한다고 했거든요. 2017 시즌에 드래프트 포기를 했죠. 네, 황경민 하지만 이번엔 서브 봉실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14번의 최영규 선수가 이 라이트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면서 이 경기대학교가 공격력이 더 세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서브 넘어갔고 빠르게 속공으로 네, 이번에 터치는 범실입니다. 네, 범실이 되면서 경기대학교의 득점이 이어지겠습니다. 목포대학교는 이 강팀 경기대학교를 잡으려면 본인들의 실수, 범실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7번에 정성환 서브 범실 이어지겠습니다. 스코어는 6-5, 한 점 차이. 네, 1세트보다는 확실히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세트에는요. 예, 목포대학교 자체 범실이 났었거든요. 네. 초반에 자체 범실로 내갖고 점수 차이가 많이 나버렸죠. 이번에는 살짝 불안했지만 그래도 성공시킵니다. 정태현 선수요. 네. 레프트에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정태현이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스코어는 7-5, 두 점 차이. 네, 경기대학교 목포대학교 선수들 모두 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면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빠르게 공격! 네, 소리를 질러야죠. 네. 이번에 왼쪽에서 네. 블로킹 성공! 최명근의 블로킹 성공이 있었습니다. 최명근 선수 발이 많이 빨라졌어요. 블로킹 스텝 나가는 게요. 아주 빠르게 날아가거든요. 네, 확실히 기세 측면에 있어서 4학년 최명근 선수를 넘을 수 없었던 목포대학교입니다. 목포대학교 이번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공격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17번에 이창준의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네, 후인정 코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저도 이 중고등학교 때 배구를 볼 때 후인정 코치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후인정
스커드 미사일이었죠. 네. 이번에 블록킹 성공. 네, 목포대학교 방심했죠. 재영규 네. 선수가요. 오늘 경기를 준비했던 이 블록킹이 드디어 네. 성공합니다. 이창준. 경기대학교 공격 찬스 빠르게 막아냅니다. 목포대학교 왼쪽에서 블록킹 들어갑니다. 정태현 선수 블록킹 성공입니다. 네, 정태현 이 세트 들어서 정태현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서브 1득점, 공격 1득점, 블록킹 1득점이죠. 네, 오늘 뭐 골고루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렇습니다. 정태현 플레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3학년 선수고요. 인창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정태현 서브 들어갔고 빠르게 떴습니다. 왼쪽에서 네. 잘 들어갔던 목포대학교의 공격. 이창준 선수요. 네, 이창준 선수 역시 주장답게 이 세트에서 득점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도 세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서브 캐치가 잘 된다는 얘기고요. 또 반대로 경기대학 서브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창준에 이어서 이 김동민 선수도 좀 살아나면 역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경기대학교 이번엔 네 브라가우시죠. 브라가우시 됐습니다. 예, 브라킹 맞고 안테나 맞았죠. 네, 경기대학교의 득점 황경민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15번의 최명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최명근, 어우 상당히 앳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상현 선수군요. 그렇습니다. 네, 최명근 서브. 성림고등학교 나왔고요. 네, 빠르게 아 이번에 네. 살짝 빗맞았는데 해골의 득점이 됐습니다. 연타로 밀어친 건가요? 그렇습니다. 에이킥인데 공이요 조금 좀 얕았고 사이드로 흘렀죠. 네. 네. 네, 목포대학교의 득점 스코어는 한 점 차이. 그래도 목포대학교가 1세트에 비해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2세트가 되겠습니다. 15분에 김보원이 준비를 합니다. 아, 이번에 서브가 살짝 길었네요. 서브 예. 범실이 되면서 경기대학교가 득점을 올립니다. 김보원 국북고등학교 190. 네. 경기대학교의 서브 최형규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최형규 서브 높이 떴고요. 서브 잘 막아냈고 이번엔 연타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막아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빠르게 좋은 네, 공격 김영관이 네. 5초롱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세트인데 195죠. 네, 아주 장신입니다. 좋은 공격이 나오면서 이 경기대학교 홈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네. 이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96으로 나오거든요. 네, 김영관 좋은 공격 성공시켰습니다. 서브 들어갔고 이번엔 왼쪽에서 살았어요. 네, 공 살려냈습니다. 네. 목포대학교 빠르게 시간차 하지만 다이렉트 네, 김명관 선수요. 야, 김명관이 네. 2연속 득점을 뽑아내는데 네. 이 센스 있는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공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에서 눈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한 점 차이였던 경기가 어느새 넉 점 차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벤치 관중석에요. 이영선, 김명관 고등학교 때 스승이 와 있거든요. 아주 네. 좋은 플레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김명관 선수가 이 두 개의 득점을 올리자마자 이 스승님들이 확 기분이 좋아졌죠. 그렇죠. 네. 네, 뭐 김명관 선수 경기대학교 보내면서 이영선 감독 그때 당시 우승 멤버들이거든요. 네. 김명관 선수의 좋은 센스 있는 플레이가 나왔고 네. 목포대학교는 경기를 잘 풀어나가다가 갑자기 또 넉 점 차이가 됐습니다. 본인들의 범실을 줄여야 되고 공격 성공률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작정 타임을 끝내고 경기대학교의 서브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최형규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최형규 서브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왼쪽 공격! 네, 김동민. 네, 김동민이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이 김동민 선수와 이창준 선수가 지난 2017 시즌에 경기대학교의 경기에서도 16득점, 15득점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좋은 득점을 많이 올려줬고요. 네, 오늘 경기도 이 두 선수가 살아나야 됩니다. 목포대학교 서브. 리시브 살짝 불안했습니다. 다시 떴고 공격 막아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아, 목포대학교 이번엔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터치아웃이죠. 네, 목포대학교의 득점. 목포대학교 김동민 선수가 또 2연속 득점을 기록을 해주면서 차내기 성공이죠. 네, 스코어는 13대 11, 2점 차이가 됐습니다. 이창준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창준과 이 김동민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이창민, 이창준 서브 넣었고 왼쪽에서 공격 막아냅니다. 목포대학교
디그 성공 이번에 뒤쪽에서 떴지만 네, 조금 더 범실이죠. 네, 네트에 맞았습니다. 창준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경기대학교의 에이스 황경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황경민 황경민의 서브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이번에 또 시간차 막아냅니다. 고대학교 또다시 이번에 계속 막아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세 번째입니다. 네, 블로킹 성공 정성환 선수. 예, 이번에도 세 번 공격을 몰아붙였는데 세 번 다 막아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경기대학 블로킹 아주 높죠. 네, 경기대 예, 김명관, 정태현, 정성환 선수들이 아주 블로킹 철벽을 블로킹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황경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경민 서브 들어갔고요. 뒤쪽에서 백어택 살려냅니까? 네, 살려냅니다. 이제 아 이거는 네. 태모리 득점이 됐습니다. 김명관 선수요. 어, 김명관이 오늘 뭔가 되는 날이네요. 그래서 김명관 선수는 언더로 넘겨도 포인트를 납니다. 네, 아,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스코어는 5점 차이. 다시 황경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세 명이 붙어 있을 때 손이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손이 네. 한 명에서 내려왔으면 뭐 스크린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네. 황경민의 서브 이번엔 좀 길었습니다. 황경민의 서브 범실. 이창호 주심이 지적해 줬는데요. 네. 배구를 또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네. 이 네트에 맞거나 좀 오버네트가 되는 경우를 못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오늘 경기의 심판진에는 이창우 심판 그리고 이재선 부심이죠. 부심이 네.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목포대학교의 서브 범실이 있었고 다시 경기대학교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중앙에서 후위 공격 또 다시 블로킹. 정태현요. 네, 정태현 네. 또 다시 하나 막아냅니다. 이 경기대학교가 신장이 좋기 때문에 목포대학교에게 공격을 내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격 그 상대 공격이 나쁜 건 아닌데요. 경기대학교 타이밍이 좋죠. 네. 브라킹 타이밍이 좋다는 거는 고학년들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대로 다이렉트. 네, 정태현 선수요. 네. 스코어는 19대 12, 7점 차이가 됐습니다. 네, 지금 작전 타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정원 코치의 표정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표정이 좋지가 않죠. 그렇죠. 1학년이다 보니까 아무 당황하고 범실이 나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감독으로서는 고학년들하고 어린 선수들 싸우는 것이 좀 안쓰럽잖아요. 네. 그 표정이었고요. 이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1학년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지고 있을 때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들한테 많이 얻어맞으면 결국은 네. 이기는 방법을 알아냅니다. 네, 그렇죠. 지금 경기대학교가 나이대에서 형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경기대학교가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경기 경기대학교는 뭐 쉽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1세트도 따냈고 2세트도 많은 점수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7번에 정성환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정성환 서브 안전하게 넣습니다. 그대로 떴고 다이렉트. 최명근. 네, 최명근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경기대학교 2세트도 먼저 20점 고지에 도달합니다. 경기대학교가 지금 득점 누토가 이렇게 보면은요 쉽게 쉽게 점수를 따죠. 네. 작년하고 틀린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세타가 키가 높아졌기 때문에 막 열심히 막 죽기 살기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킹으로 득점을 쉽게 쉽게 올리지 않습니까? 네, 블러킹부터 그리고 공격까지 네. 네, 득점 루트가 많아졌기 때문에 경기대학교 이번 시즌 더 강해졌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스코어는 20대 13, 7점 차이. 경기대학교 빠르게 넘어갑니다. 디그 성공. 목포대학교 오른 왼쪽에서 공격 막아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스파이크. 네,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정태현 레프트 공격이죠? 네. 정태현의 공격이 성공을 했습니다. 경기대학교 스코어는 21대 13, 8점 차이. 경기대학교 2세트 승리까지는 넉 점 남아 있습니다. 김영관의 서브 이번에도 네 막아냅니다. 이쪽 백어택 들어갑니다. 네, 황경민 선수요. 네, 황경민 역시 뭐
오른쪽부터 왼쪽 그리고 뭐 후위 공격까지 번개처럼 기습을 해버리죠. 네. 황경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대학교 서브. 목포대학교 이번에 오른쪽에서 수비됐고요. 황경민 쫓아오죠. 디그 성공.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8번에 정태현 선수가 또다시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경기대학교가 어느새 10점을 앞서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느새 2세트도 뭐 한 두 점 남았죠. 네, 두 점이 남은 2세트. 목포대학교 나갔죠.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범실입니다. 아, 범실이 됐군요. 네, 김보원 선수 범실이죠. 네, 김보원 선수의 범실이 있었습니다. 경기대학교 한 점만 더 뽑아내면 2세트도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이번에도 네 터치아웃이죠. 아, 터치아웃이 됐군요. 네, 이창준 선수의 공격이 성공됐습니다. 10점 차이. 경기대학교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 목포대학교 뒤에서 뜁니다. 범실입니다. 넘기지 못했죠. 김동민 네. 선수요. 네트를 맞으면서 2세트도 경기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2세트 경기 경기대학교가 25-14로 가져갔고요.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끌려다니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2세트 초반에는요. 목포대학교가 득점을 잘 올려줬고 플레이가 잘 이루어졌는데 중반에 가서 또 경기대학 브라킹이 무너졌죠. 네, 3세트에서는 경기대학교가 셧아웃을 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목포대학교가 한 세트를 쫓아올지 저희는 잠시 후 3세트 경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경기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목포대학교 원정을 왔는데 경기대학교에게 굉장히 힘든 경기를 펼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뭐 심하게 뭐 몰아붙임을 당하고 있지만 그 대신 또 어린 선수들과 원정 와서 잘 배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즌 초반이지 않습니까? 네. 또 이어서 경기대학 터지고 다른 팀한테 어마한 때가 또 하프를 하거든요. 네. 이 목포대학교는 2017 시즌에 3승을 거뒀었고 성균관대와 경기대학교와 이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경기를 풀세트까지 가면서 또 승리를 거뒀더라면 5승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시즌에는 뭐 5승, 6승 충분히 올릴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 경기대학교는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역시 황경민, 최영규, 최명근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김명관 그리고 정태현 선수가 또 2세트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네, 경기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 경기대학교가 3세트를 따내면 3-0으로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가게 되고요. 목포대학교가 이 3세트를 따내면 네, 경기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초반 대학 유리그 네. 순위 경쟁이요. 초반 저 승부 뭐 어떤 뭐 기선제압 이런 대해서 경기대학교는 절대적으로 지금 유리한 거지 올라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경기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 3세트 시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경기대학교가 좋은 선수를 많이 배출했던 이 대학교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5, 4, 5년 전에 최강 팀이었죠. 네. 그리고 그때 이후에 경기대학교는 좀 하락세를 갔는데요. 지금 올해 다시 정상에 올라설지 지켜봐야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문성민 선수도 문성민 선수는 뭐 그 전에 한 10년 지났죠. 네. 예. 네, 경기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 3세트 목포대학교 11번 네 박건희 선수의 서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3세트 시작됩니다. 하지만 범실이죠? 이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박건희의 서브 범실. 문성민, 신영석, 황동일, 강영준 이때 또 거의 전승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한 10년 후에 송명근, 송희채
김주민, 뭐 이민규 이 선수들이 또 전성기를 누렸고요. 네, 그 선수들이 나가면서 아직까지 우승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목포대학교의 공격이 성공됐습니다. 15번에 김보원 선수의 공격 성공이 있었습니다. 7번에 강민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강민. 강민의 서브 떴습니다. 아, 이번에도 깔끔합니다. 네. 황경민 깔끔한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아, 지금은 터치넷 범실을 시작했는데요. 네. 이창호 주심이 세타인 김명관 선수 터치넷 범실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범실이 되면서 목포대학교의 득점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2대 1. 목포대학교가 한 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공격 이번엔 터치아웃. 경기대학교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이 경기대학교가 이 플레이오프까지는 어떻게든 잘 가는데 지난 시즌에 홍익대학교에게 3대 0 패배를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한테 지고요. 네. 또 홍익대학교가 물론 뭐 인하대학교한테 2015-2016년 졌지 않습니까? 네. 인하대학교가 경희대학교도 잡히는 바람에 네. 홍익대가 쉽게 우승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7번에 이번에 정성환 선수의 또 블록킹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성환 블록킹 좋았고요. 오늘 지난해 준우승했던 최천식 감독 네. 감독도 여기 와 관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서브 범실 공이 중계석으로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 위험하죠. 네. 네. 그만큼 이 뜨거운 네.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목포대학교의 17번 이창준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창준과 이 김동민이 목포대학교의 에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창준 서브 하지만 범실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경기대학교 쪽으로 4대 3 한 점 차이. 황경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황경민 오늘 경기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고대학교 왼쪽에서 내리 꽂는 플레이 살렸죠. 살려냈습니다. 오픈 떴습니다. 네, 네 이거 성공입니다. 네 공격 성공이 됐습니다. 정태현의 스파이크가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정태현 선수가 오늘 득점 성공률이 아주 높아요. 네. 점유율은 최형규, 황경민한테 조금 밀리지만요. 네. 아주 공격 득점 아주 108-100입니다. 네, 최형규, 황경민이 공격을 잘 해주고 있고 정태용과 김명관이 또 의외의 득점을 올려주면서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경기대학교. 하지만 이번엔 서브 범실이 있었습니다. 황경민 체력이 좀 떨어진 탓일까요? 뭔가... 그렇습니다. 네. 황경민은 1학년 때부터 공을 원체 많이 때렸죠. 네. 그리고 또 공을 좀 달래야 됩니다. 몸을 좀 달래야 되고요. 네. 올해 뭐 드레이프 시작 꽂는지 막 여러 단계지만요 아주 좋은 순위 가져갈 선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거의 최고 에이스라고 보면 되고요. 네 이번엔 목포대학교 살짝 밀어넣으면서 행운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5대5. 네 이번 네, 3세트는 목포대학교가 동점을 유지하고 있네요. 5대5. 이번 경기 경기대학교가 3세트를 따내면 경기는 끝이 납니다. 빠르게 왼쪽에서 네. 잘 들어갔습니다. 정태현. 정태현 선수가 벌써 오늘 3세트에서 두 개의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네, 정태현 선수한테 김명관 세터가 나이트에서 레프터까지 뽑아내주는 시간이요. 아주 빠르게 날라오죠. 네, 이 김명관 선수가 신장이 좋기 때문에 네. 예. 밥상을 잘 차려준다는 얘기,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도 목포대학교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다이렉트 성공. 김명관 선수죠. 네, 김명관 오늘 뭐 센스 있는 플레이는 김명관이 네. 다 보여줍니다. 네트 플레이에서는 뭐 아주 그 놓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 선수들에게 잘 떠먹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오늘 경기 구질도 좋죠. 네. 숨은 공신이라고 또 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아주 어머니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정성환의 서브 네. 이번엔 범실이 되었습니다. 목포대학교의 득점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스코어는 7대6 한 점 차이. 네, 2학년 선수죠. 네, 강성래 선수가 나왔습니다. 동해 강희 고등학교는 나왔습니다. 범실이고요. 아, 서브 범실이 됐습니다. 강성래 선수가 조처럼 나와서 바로 범실을 하고 들어가네요.
센터 플레이어이기 때문에요. 네. 예, 또 준비를 하고 교체되죠. 경기대학교 빠르게 속공으로 살려냅니다. 경기대학교. 목포대학교 두 번째 찬스. 이번에도 블록킹 성공. 그렇습니다. 박건희 선수가 올라줬는데 박건희 선수 원래 세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세타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네, 스코어는 9대 6 석점 차이가 됐습니다. 아, 이번에도 네, 공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했던 목포대학교. 경기대학교입니다. 경기대학교. 네. 아, 이번엔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정태현 선수 오늘 첫 범실이죠. 네, 정태현 선수가 3세트 들어서 좋은 공격을 보여주다가 오늘 경기 첫 번째 범실을 기록을 합니다. 목포대학교의 서브로 빠르게 떴고 네. 아, 좋은 공격 들어갑니다. 경기대학교 최명근 선수요. 네, 최명근이 또 득점을 올려주면서 3세트도 10점 고지에 먼저 도달하는 경기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터치넷 범실 시작했네요. 아, 그렇군요. 네. 또다시 터치넷 났던 네. 경기대학교. 하지만 바로 만회를 시켜줍니다. 13번에 최영규 선수가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스코어 10대 8 두 점 차이. 경기대학교 정태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정태현의 서브 네트에 걸리고 마는군요. 네, 살짝 넘기려고 했죠. 네. 정태현 선수 공격 범실이 하나 있었고 또다시 이 서브 범실을 기록을 합니다. 범실을 기록해도 후인정 코치가 웃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경기 뭐 이기고 있다. 여유가 있는 거죠. 네. 아, 이번에도 서브 범실 목포대학교의 범실이 나왔습니다. 양 팀 다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범실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목포대학교는 주전 세터는 김상우 선수 빠지고 박건희 선수가 지금 세터를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조금 혼란이 좀 오죠. 목포대학교 잘 뽑아줬고요. 네. 이번에도 네. 터치아웃이 됩니다. 경기대학교의 득점으로 최영규 선수 블락킹 성공이죠. 네, 최영규 블락킹에서 공격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대학교 이 어린 선수들이 경기장 현장을 보면 굉장히 기합을 많이 불어넣으면서 다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아, 세타도까지 바꿨는데 적응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경기대학교의 다이렉트 플레이가 또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13대 9, 넉 점 차이. 네, 이상열 감독 선수들에게 지시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지금 뭐 작전 시간은 목포대학교에서 불렀고요. 네. 이상열 감독이 지금 화면에 잡히는데요. 이상열 감독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더 좋으라는 얘기죠. 네. 목포대학교는 지금 2세트까지 다 내줬고 3세트도 지금 이끌려가고 있는데 최정원 코치가 격려의 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들 뭐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은 좀 길을 꺾일 수 있는데 꺾일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경기 초반이고 개막전이고요. 네. 원정이지 않습니까? 네.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졌던 경기이기 때문에 목포대학교 오늘 경기는 한 수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또 마음 편하게 경기를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막아냅니다. 이번엔 떴고 왼쪽에서 터치넷이죠. 네, 터치넷이 되면서 경기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스코어는 14대 9, 5점 차이. 경기대학교의 최명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최명근 높이 뛰었고 서브를 넘깁니다. 오른쪽에서 성공입니다. 네, 공격 성공 이창준. 모처럼 공격을 성공시키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다시 강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민 1학년 선수고요. 1학년 선수지만 그래도 뭐 주전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네. 이번에 1학년 선수가 또 많이 영입된 대학교는 또 성균관 대학교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대학교 연타로 살려냅니다. 고대 다시 넘겼고 경기대학교 두 번째 찬스 나갔죠. 네. 범실이 됐습니다. 네. 정성환 선수가 잘 때리고 아웃 나가는 거. 네. 조금 사이드로 조금 나갔지 않습니까? 네. 정성환 선수요. 본인도 놀란 표정을 지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민의 서브로 조금 더 높게 줘도 됩니다. 네. 아, 이번엔 네. 서브에이스가 됐습니다. 오은열 선수의 실수가 있었네요. 고대학교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스코어는 14대 12, 두 점 차이. 강민의 서브 또 좋았죠. 네,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속공으로. 네, 7번에 정성환 선수가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 번 더 줬죠. 김명관 세타가요. 네.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경기대학교가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흡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목포대학교보다 한 수 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살려냅니다. 안전하게 넘길 필요가 있겠죠. 경기대학교 넣습니다. 시간차 들어갑니다. 황경민 선수. 네, 황경민 역시 모든 경기 최고의 뭐 선수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빠른 플레이. 레프트 치면서도 세팅해서 반격할 때 빠른 플레이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네. 번개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인트입니다. 아, 이번에도 서브 에이스가 됩니다. 최형규. 최형규의 서브 에이스가 나오면서 경기대학교 완벽히 본인의 분위기로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경기대학교에서 서브 포인트를 준 걸 최형규 선수가 서브 포인트를 다시 가져오죠. 네. 네, 스코어는 5점 차이가 됐고요. 경기대학교 이대로 흘러간다면 오늘 경기 3대0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또 3대0 승리가 나온다면 어제 경기에 이어서 모두 다 3대0 승리가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변이 난 경기지만 충남대학교가 홍익대학교를 물리친 경기가 그것도 3대0 났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충남대학교 홍익대학교 경기는 많은 이 대학 리그 팬들이 충격을 좀 받으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또 홍익대학교는 지난 시즌에 그 우승 멤버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상위권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간 대학교들은 또다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렇죠. 전력 누수가 일어나니까요. 네. 다시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이번에도 호흡 맞지 않았던 목포대학교 경기대학교입니다. 경기대학교 네. 센스 플레이 김명관 네 들어갑니다. 아, 김명관 역시 좋은 모습 역시 세터의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팅과 또한 그 자기 신장을 살려서 브라킹 또 네. 다이렉트 공격 아주 잘해주고 있죠. 오 이번 서브 에이스입니다. 네, 최영규 선수 연속 득점으로 서브 포인트 내주고 있어요. 네, 최영규 3세트에 서브 에이스를 두 개나 잡아냅니다. 역시 최영규 경기대학교 완벽히 본인의 분위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영규 서브 네. 아, 이번엔 범실이 됐습니다. 또 이 중계석 쪽으로 공이 왔는데요. 스코어는 19대 13, 6점 차이. 목포대학교가 6점 차이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17번의 이창준이 준비를 합니다. 이창준 서브 좋았어요. 서브 좋았어요. 이쪽에서 네, 막아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찬스죠. 왼쪽에서 네, 브라킹이죠. 브라킹 성공합니다. 김명관, 정성한 브라킹 높이가 엄청 높습니다. 네, 아, 이 반면에 목포대학교 김동민 선수는 아, 오늘 공격 안 풀린다 이런 표정을 보였는데요. 브라킹이 완벽하게 쌓여버렸죠. 네, 뺄 데가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경기대학교의 서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안경민 선수. 네, 안경민의 서브 잘 냈죠. 네, 잘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아, 연타로 하지만 경기대학교 공격권을 갖습니다. 경기대학교 내려칩니다. 막아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대학교 뒤쪽에서 랠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대학교 오프닝입니다. 경기대학교 이번엔 블록킹 성공. 네, 지금은 목포대학교 완벽한 블록킹 성공이죠. 네, 목포대학교 네, 완벽히 블록킹을 성공시킵니다. 스코어는 6점 차이. 네, 선수 네, 김보은 선수가 나가고 5번에 사동현 선수가 들어오겠습니다. 사동현 1학년 선수고요. 네. 리베로 포지션에 뛰고 있습니다. 문일고 출신입니다. 사동현 선수가 1학년 선수이기 때문에 표정에서도 약간 긴장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동현 서브. 아, 지금 버킷 났죠. 아, 네. 네. 표정에서부터 약간 긴장된 표정을 보였던 사동현 서브 범실을 기록을 합니다. 뭐 서브 나갔지만은요 사동현 선수는 서브 리시브 한 번 할 수 있는 찬스인데요. 네. 지금은 리시브 안 하고 빠져주네요. 받아냈고 목포대학교 빠르게
경기대학교 공 살려냅니다. 왼쪽에서 스파이크. 대학교 이번에 잘 들어왔어요. 간신히 살려내고 있는 경기대학교. 또 떴습니다. 아웃이죠? 범실이 됐습니다. 이 김동민 선수의 범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대학교 어느새 22점, 8점 차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3점만 더 뽑아내면 오늘 경기 경기대학교가 3대0으로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인식 선수가 교체 투입됐죠. 네, 양인식이 네, 서브 치러 들어왔습니다. 네, 교체 투입돼서 서브를 넣었고 속초 나왔고요. 고대교 이것도 범실. 네, 이대로 간다면 이게 김동민 선수가 계속 범실을 기록을 하면서 점수를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대학교 이렇게 되면 3세트도 굉장히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는데요. 두 점 남았습니다. 바로 다이렉트 막아냅니다. 경기대학교 왼쪽에서 살려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오른쪽이다. 오른쪽 떴고 이번엔 네, 경기대학교 살려냅니다. 계속되는 랠리. 커버 좋았습니다. 목포대학교. 네, 경기대학교 이번엔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뒤쪽에서 백어택. 네, 이번에도 이번에는 나갔죠. 네. 네, 경기대학교 오늘 경기에 한 점 놔두게 됐습니다. 완벽히 앞서가고 있는 경기대학교가 됐겠고요. 목포대학교는 3세트 들어서 더욱더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새 10점 차이가 나고 있는 양 팀의 경기. 경기대학교 한 점 놔두고 있습니다. 한 점을 더 따낸다면 오늘 경기에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양인식의 서브. 네, 맞죠. 네. 네, 서브 에이스가 되면서 오늘 경기 25대 14, 3세트까지 잡아냅니다. 3대 0 경기대학교가 목포대학교를 잡아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목포대학교는 확실히 경기대의 벽은 높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브라킹 벽이 높았죠. 네, 확실히 그 공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1학년이 많았던 이 목포대학교는 성공률이 높지가 않았고, 경기대학교는 역시 황경민, 최영규 공격력이 좋았고요. 김명관과 정태현 선수가 또 잘해주면서. 그렇습니다. 정성한 뭐 리베로들도 아주 3학년 리베로들 둘이서 번갈아서 썼거든요. 네. 아주 잘 이루어졌죠. 네, 공격과 경기 운영에 있어서 이 경기대학교가 확실히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의 MVP는 역시 뭐 경기대학교의 12번 황경민 선수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올해 아마 최고 좋은 활약을 해줄 거로 기대되고요. 네, 뭐 득점왕까지 노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경기대학교 오늘 목포대학교를 상대로 상당히 뭐 압도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목포대학교는 오늘 경기에 뭐 아직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팀을 재정비하고 2차전을 치른다면 오늘 이번 시즌 좋은 시즌이 될 것 같고, 양 팀의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경기대학교는 성균관대를 만나게 되겠고 목포대학교는 인하대학교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인하대학교 다음 경기가 목포대학교이기 때문에 재찬식 감독이 전력 분석차 방문했죠. 네. 네,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그야말로 이 춘추 전국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대학배구 리그 더욱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김도희 아나운서가 오늘의 승리팀이죠. 경기대학교 이상열 감독님과 오늘의 그 MVP라고 볼 수 있는 황경민 선수의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경기가 끝났는데도 이렇게 감독님과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네. 각 학교에서요 교수님들이나 또 그 선수들을 격려를 해주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오늘 경기대학교 홈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에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찾아주셔서 이렇게 또 경기대학교가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응원을 오는 게 굉장히 힘이 되죠 선수들에게. 또한 여기 졸업생 중에 또요 그 안우재, 네, 한국전력에 있죠. 네, 지금 코트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시즌 끝나고 후배들 시합 보러 왔었고요. 네, 지금 뭐 프로 배구가 지금 막바지로 향해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전만 남았죠. 챔피언 네. 결정전만 남았고요. 플레이오프는 끝났고 챔피언 결정전 대한항공이 삼성화재를 물리치고 현대캐피탈하고 네. 일전을 남겨놓고 있고요. 여자분은 IBK 기업은행이 현대건설을 물리쳤고요. 도로공사와 챔피언 결정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 배구가 끝이 났고 이렇게 대학 배구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럼 예, 오늘의 승리팀이었죠. 경기대학교 이상률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김도희 아나운서. 네. 아, 네, 오늘 승리하신 이상률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즌 첫 출발 깔끔하게 3대 0으로 승리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시나요? 뭐 일단은 뭐 좋죠. 뭐 오늘 좀 뭐 좀 뭐 어쨌든 뭐 상대가 좀 약하긴 하지만은 그 선수들이 그동안에 뭐 연습을 충실한 거가 그 그래도 좀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흡족합니다. 네, 특히 3번이 김명관 선수가 공격 득점을 하면서 분위기를 변화를 시켰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뭐 신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세타라도 뭐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뭐 공격을 하라고 했는데 뭐 어쨌든 그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뭐 본인이 또 자신감도 상당히 뭐 찾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오늘처럼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오늘 모든 선수들이 정말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감독님께서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좀 아쉬우셨나요? 글쎄 뭐 오늘 경기 갖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뭐 아쉽다기보다는 잘했고 예, 그동안 또 연습을 좀 충실히 하면은 뭐 우승을 떠나서 선수들이 참 어떤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글쎄 뭐 아쉬운 거 따질라 그러면 많이 없죠. 그래도 오늘은 뭐 그냥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남은 경기가 많은데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뭐 이제 뭐 연습도 사실 좀 짧았고 또 코치가 온 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뭐 한 경기 한 경기 물론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친 욕심이고 좀 넓게 좀 편하게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강을 목표로 해서 뭐 너무 게임에 뭐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든가 이러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자신을 찾아가고 또 거기도 보완할 점이 무언가에 대해서 연구해서 잘 해서 하여튼 최소한 뭐 길게 보고 후반부에 어떤 좀 더 경기력이 향상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고요.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네, 경기대학교 감독이었죠. 이상열 감독님 만나봤는데요. 이 이상열 감독님 확실히 뭐 여유 있게 풀어나가겠다 이런 말들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 경험이 많고 경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주 오늘 프리를 첫 경기를 잘 풀어갔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MVP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대학교의 12번 황경민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황경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선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에이스답게 또 주장답게 오늘 경기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셨는데 오늘 경기 치른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저희가 작년 시즌 성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시즌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준비한 게 또 안 나왔던 것 같지만 나온 게 더 많기 때문에 만족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 시즌에는 약간의 부상으로 본인의 기량을 완벽하게 뽐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경기 초반부터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셨는데 혹시 따로 훈련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겨울 동안에 작년에 발목을 다쳐가지고 좀 안 좋았는데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보강 운동도 하고 운동량을 좀 많이 늘린 게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남은 경기가 많은데 또 다음 경기에서 더 보여주고 싶은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우승을 못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승을 위해서는 이 팀원들과의 호흡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제 주장이시니까 오늘 이제 고생한 선수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 너무 다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경기 많이 남았으니까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두도록 하자. 네, 역시 주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대의 황경민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경기대학교의 황경민 선수 이번 시즌 우승이 목표다 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우승 목표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죠. 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오늘은 경기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를 수원 경기대학교 체육관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위로도 높이 올라 이번 시즌 가장 높이 오르는 팀은 어떤 팀이 될지 대학배구 유리그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진환이었고요. 해설위원회는
네, 정확히 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